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내려서 그냥 문자 주는 거. 설탕은 안 넣어주네. 저희가 오늘 이태리 마켓 버사에 왔는데 둘서 다 커피 더 넣는데 이거 다 틀고 던졌네. 벌써 달리는 거 같아. 네, 120불이요? 네, 맞다. 이게 자동이네. 이거 핸들로 하는 게 이거. 드레시 파스터즈. Your cut left inside around. Yeah, I just slice myself. Thank you. 인테리 마켓입니다. 올림픽만 종류가 몇 시까지인데? 발렌타인이 나온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우리? 맛없어. 맛없어. 나 저거 봐봐. 왜 뽀석뽀석하냐? 오늘은 저희가 이탈리안 클래식 비율 스칼라피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밴쿠버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마켓 가서 비율 카들렛용 인사이드 어라운드 파트를 사왔습니다. 좀 기나?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무엇이냐? 비율이랑 비프랑 차이가 무엇이냐? 비율이 송아지 요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틀리냐? Lower fat, lower calorie, more tender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얘가 좀 더 비쌉니다, 비프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Expensive is good. Simple is good too. 야채부터 썰도록 하겠습니다. 갈릭 하나. 대가리 자르고. 여기 해가지고. 찹찹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샬롯.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샬롯. 그리고 마쉬룸 준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밑을 파운드 해야 됩니다. 파운드 두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덩어리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색깔이 틀리죠? 약간 빨갛자고 흐그무리하죠? 이렇게 쓰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쓰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서 쓰리시면 됩니다. 뭐 약간 잘못됐다 뭐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파운드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썰기가 좀 힘듭니다, 얘들이.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반 잘라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포를 길게 뜨는 건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썰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라운드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덩어리거든요. 근데 요렇게 치시면 안 되고 요렇게 치셔서 파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펼쳐집니다. 부러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거는 이제 또 반 자르기 힘드니까 요소 뭐 이렇게 퍼뜨듯이 뜨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왜 흙물이 하냐면 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율인데 빨간 걸 준다. 비율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오버에이지. 랩을 준비합니다. 요렇게. 세 겹. 네 겹. 랩을 이렇게 많이 깔아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접습니다. 그리고 탕탕탕. 어떻게 부분이지? 이렇게. 자, 그리고 보관을 또 어떻게 하느냐? 자, 공기관 두 개 그 위에다가 바로 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기가 들어가면 색이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3일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밀가루에다가 시즈닝을 했는데 저희는 밑에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식당에서는 플라워에다가 시즈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밖에다 15분 정도 놔두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여기다 또 소금 후추를 치면 보관이 또 오래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형이 될 수 있고 밑이 말라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또 오일을 부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오일을 붓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리 했는데, 저희는 오늘은 뭐 제가 룸테이프에 15분 정도 놔둬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다 밑에다 바로 소금 후추 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간이 솔직히 좀 잘 되긴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소금, 히말라야 핑크 솔트, 후추 앞뒤로 다 해드립니다. 앞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뒤로 소금, 후유 너무 크게 나오는데 얘들? 소금, 소금, 후추. 자, 15m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아봅시다. 뽑아줬습니다. 어디? 날려.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마살라 크림 소스, 마쉬룸 마살라 크림 소스. 마살라, 이게 와인인데 무슨 와인이냐, 디저트 와인입니다. 이걸로 저희가 티라미수도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보통 비율하면 레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레몬도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크림 마쉬룸 소스를 이번에 선택을 해가지고 마살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플라워 왜 하신지 말씀드렸죠? 밑이 텐더해지고 소스가 익혀진다 해가지고 뭐 오래 놔둬야지 안됩니다. 바로 익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Flowers 보이시죠? Flowers, Flowers 이렇게 입힌다. 보이시죠? 털어내야 됩니다. Flowers. Flowers 왜 한다고요? 소스가 띡해지고 밑이 텐더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항상 밑을 익히실 땐 팬을 히트업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일 붓기 전에. 자, 간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기다립니다. 스모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됐어. 보이시죠? 바로 갑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스윙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오케이, Let's go. 올렸습니다. 올려 살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윙을 파딱 하는 겁니다. 파딱. 됐습니다. 열이 바로 얹습니다. 보이시죠? 다음에 뱀. 바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뭐 기다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있는 오일을 살짝 뿌립니다. 카놀라. 그리고 갈릭, 셀럿 바로 넣습니다. 톡톡톡. 여기서 이제 소금, 후추 바로 넣습니다. 오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여기다 마쉬룸 바로 넣습니다. 마쉬룸, 로즈메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스피드하게 했는데 너무 많이 탈 수가 있으니까 바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톡톡톡. 여기서 뭐? 마살라 디글레이즈 바로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디글레이즈 바로 되었습니다. 여기다 조금 줄였으면 비프 브럭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주량 크림 되겠습니다. 크림 이제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을 넣습니다. 뭐 소스를 위에다 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 방법을 좋아합니다.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갔다 꺼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꺼내시고 소스를 약간만 더 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익혀지게. 자, 저희가 이렇게 뷰 스칼로피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요소부터 이렇게 마쉬룸. 저희가 원래 레스토랑 일할 때 이렇게 진짜 커먼하게 해먹던 겁니다. 지금 서빙도 했고. 근데 이게 한국분들이 잘 아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디너 메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스피드하게. 원래 뭐 딴 펜에다 해도 되는데 저희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만져서 오일만 버리고 뭐 와이프 하셔도 되고. 근데 그 밑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플레이버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